첫 번째 물레의 주인공은 자리가 왔수다. 싱싱한 자리가 왔수다. 여러분, 강정에 자리 물레 먹으러 갔습니다. 더위야, 가라 물레 먹고. 된장풋 육수에 씹을수록 고소한 자리 물레가 왔어요. 5월, 6월이 되면 자리가 알이 꽉 차서 굉장히 기름지고 굉장히 맛있을 편입니다. 제주도 이 자리물회는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. 요거 뭔지 아십니까? 제피 가루. 아~ 생 제피를 이렇게 탁 준비해 주셨는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. 저는 굉장히 향이 강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조금 넣을게요. 보세요. 네, 국물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이켜 줘야 돼요. 여러분, 얼마나 이게 자리돌림이 부드럽냐면 지금 각종 미나리, 그리고 상추, 오이 지금 그게 더 오래 씹히고 있는 것 같아요. 자리돔은 이미 부드럽게 씹혀서 안으로 지금 넘어갔어. 그리고 뒤에서 딱 오는 이 제비액이 톡톡 쏘는 이 향 너무 재밌어. 수많은 물회들이 있지만 이 자리물회만큼은 뼈가 함께 들어가잖아요. 이 뼈가 들어가면서 이 씹히는 맛도 있고 이 제주도만의 그 배지근한 또 기름기도 느껴져.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야. 비스듬해서 시원한 물레에다가 뜨거운 밥을 말아먹는다. 밥을 또 말아줘야 이 수저가 작아 나한테. 아, 이런 거지. 북자로 수저를 주는 거예요? 그럼. 나 국자로 저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, 나 진짜. 아, 속이 든든해지면서 밥까지 들어가니까 더 꾸준해집니다. 한 사람의 만나는 자리돔 물레! 더